모예인 모예인카 둘이서 출발합니다. 새벽 3시 30분. 내가 2시 반에 출발한 거 얘기해야지. 아, 맞다. 김포에서 2시 반에 출발해 와서 또 저를 태워가지고 아 지금 이 새벽 시간에 어디를 가고 있을까요, 여러분? 쉿, 비밀. 조금만 기대해 주세요. 461km 나오는데 어디 갔어? 요거 한 여기 날짜도 찍고 461km 지금 예 저희 목적지는 461km까지입니다. 오전 8시 21분에 도착이네. 완도라고 떤데 또 8시 21분 도착. 코드가 뭐 있어? 클로즈? 크루즈. 아, 크루즈로 해서 가는데 발도 낼 수 있고 손도 잠시 놓을 수 있고. 아, 나한테 우리 모닝커피도 한 잔씩 땡기고. 홍성휴게소로 가자. 어우. 500m 가면은. 우리가 지금 홍성휴게소 나는 거야. 아이고. 화장실에도 둘러자. 홍성휴게소 있네. 홍성하니까 또 생각나는 분이 있네. 하늘 하나 먹고 갈까 새벽에? 얼마 전에 나 눈 수술하고 났어. 한우 셋도 받았지롱. 아니 그런 사람이 어딨어. 그래 말이야. 나 정말 나도 감동 100배였어요. 아 우리 지금 이 휴게실. 홍성휴게소. 아 지금 우리 홍성휴게소. 홍성하면 자기야 우리 그때 노블 오카리나. 청년배 축제 왔던데. 그렇지 그렇지 그거 왔던 데지. 맞아. 야 백마야 달려라. 나는 적토마 자기는 백마. 클로즈 세팅을 해가 와우 지금 기사 양반 손도 본전합니다. 그래도 여기 저기 자 요새는 2km 2km 오 이게 저 완도 대교입니다. 멋있다. 내가 일기 예보에는 내일이 비 온다고 했거든. 근데 우리는 어디로 가도 해몰려져 있잖아. 해몰려 시스트잖아. 그려 안 그려? 그려. 그려. 나 출발할 때 비 안 오게 해달라 기도했어. 화요일 수요일 비 안 오게 해달라고. 쉬어? 그러면은 우리가 내일 비 안 오면 우리는 완전히 이제 이는 공인을 해야 돼. 해몰려라고. 공인을 받으러 가야 돼. 법무사에 가서 공증받으러. 법무사 공증받으러 가야 돼. 오 여기 펜션도 많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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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많다. 잠깐만 저 아까 펜션 이름 보고 와야지. 펜션 이름 뭐였어? 흑사랑 펜션. 근데 아까 이 뭐지? 아 여기 저기 보고. 저 밑에 봐봐 저거다야. 야 밑에 하나 보여. 그러니까 이 펜션 단지가 한옥으로 이루어져 있었어. 저 배타는 다 보이더라 봐. 우리 정리 했잖아. 자, 이 화랑채도 있고 나 너무 너무 잘 찾았다. 흑사랑은 여기네. 흑사랑. 근데 이거 뭐 우리가 보고 온 대로 흑사랑 이제 흑사랑 가봐.
아, 그럼 범행지 카드가 다시 가자 그러면. 가자 가자. 네, 가자. 지금 4월의 계절은 정말 잘 어울리는 청산도 슬로길 1코스 봄의 왈츠 세트장 왔어요. 2006년에 촬영된 세트장인데 정말 주변에 유채꽃과 또 청불은 아직 못 봤지만 굉장히 잘 어우러진 그런 곳입니다. 무엇보다 슬로시티 이 타이틀이 너무 마음에 드네요. 이게 촬영한 세트. 노란 창문도 유니크하고. 느림은 행복이다. 그대여 봄의 왈츠 여인처럼 우아하게. 주인공 이름은 모르겠어. 근데 저 뾰족한 상가집이에요. 노르웨이나 그런 스웨덴에서 보는 집 모양 같아. 자, 정원으로 들어왔어요. 어디가 출구야? 저 정문은 그 앞인가 봐. 그냥 모든 걸 찾았어. 주말에 잘 나가셔야 돼. 슬로브키 축제 입구네. 지금 시작했나 보다. 월요일이라서 많이 복잡진 않고 느림의 섬 청산도. 오케이. 아, 재밌게 놀아. 이 영상은 그대를 위하여. 자, 나를 봐줘. 내가 오는 거지. 이 안에도 들어갈 수 있나 보다. 아니야, 여기 해. 문 열렸어.